중에 하나는 진솔했기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그 댓글에 많이 나와 있어서 잠깐 시간 내가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구술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나? 굿만 하면은 팔자가 바뀌나요? 바뀌는 것도 있고 절대 안 바뀌는 것도 있고 약간 바뀌는 게 있고 많이 바뀌는 게 있어. 사람마다 달라져. 굿은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생에 자기의 사주팔자가 바뀌진 않아요. 응?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되고 내가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가 아파 수술해야 돼. 어? 다 죽어가. 병을 완쾌를 시키고 싶고 호전을 빨리 시키고 싶고 너무 재수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조금 숨통 트이게 하고 고로한 임시방편에 하는 구세 형태가 있고 그냥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대접 본인들의 조상님한테 자손을 위해서 좀 복 좀 주셔요. 하늘에서 뭐해. 돛 닦으셨으면 자손들 앞길 좀 열어주셔. 이러는 뜻에서 올리는 정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형태와 이 모양새가 다르고 법도가 조금씩 달라져. 하지만 한 번 갖고 모든 걸 이루지는 않으니까 내가 구술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말로다가 찍는 것 자체가 그거는 복을 터는 거고 말부정이고 입부정인 거고 진정한 내 마음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조상이야. 본인들의 조상들은 마녀 조상님들한테 잔치상 벌려준다고 생각해서 사심을 털고 진심으로다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모차게 대접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법도가 맞다. 그럼 내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구시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잠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새해에는 모두들 대박나세요.